안녕하세요, 석구입니다. 오늘은 이제 마틴 기타의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마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운드홀 안쪽에서 그 넥힐 쪽 부분을 보면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리얼 번호를 확인하면 적어도 이 기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. 그렇다면 이제 자기의 시리얼 번호를 가지고 이 기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마틴 공식 사이트를 먼저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. 주소는 이제 www.martingita.com 이쪽으로 접속하면 이제 마틴 기타 정식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가장 하단 내려가 보면 시리얼 넘버 룩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,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Dating Your Martin Guitar, 그리고 아래쪽 보면 Dating Your Martin Mandolin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우리는 이제 기타를 사용하는 유저니까 이 페이지만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2017년까지의 시리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걸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2016년 마지막 날짜로 만들어진 시리얼 번호가 이 번호인 거고요. 그 다음에 17년 마지막 시리얼이 이 번호인 겁니다. 즉 이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2017년에 만들어진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간단히 시리얼을 확인해서 내 기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정말 오래된 마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시면 이렇게 1898년부터 이제 시리얼 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틴 기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시리얼로는 뭐 다양한 걸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 기타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있다는 점, 요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 마틴 기타의 시리얼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링크 주소는 제가 설명 그쪽에 추가로 넣어둘 테니까 한번 마틴 기타를 사용하신다면 자신의 기타는 몇 년도에 생산된 건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